총 사업비 7조 원 규모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권을 두고 벌써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주전에 뛰어든 건 건설사들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서 국토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지난주에 시공사 입찰이 마감이 됐습니다. 국토부가 그런데 벌써 조사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총 5,80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한남 3구역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지난 18일 시공사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게 부메랑이 됐습니다. GS건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에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되고 또 분양가가 4천만 원대로 가장 높은 강남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이라서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임대주택을 대림산업 자회사가 인수해 나중에 팔겠다며 이른바 임대주택 제로 방안을 약속했는데 이것도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임대주택은 전부 서울시에 매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은 이주비 무이자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것도 법을 어긴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주전 과열로 건설사들이 법에서 금지한 조건을 제안하고 있다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 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공수표를 좀 남발한 내용이 보이는데요.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음 주에 1,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내놓겠다고 또 밝혔어요. 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달 말쯤에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대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가 지정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10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태 버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선교통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신도시는 전철 완공이 최대 14년까지 늦어지는 등 획기적인 교통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